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요리사 대령숙수입니다. 자, 오늘 돼지갈비 양념을 한번 만들어서 앞에 보이는 돼지갈비를 재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양념은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 또 오픈할 때 주로 썼던 그 양념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양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은 제가 이렇게 후추 그라인더를 소개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공구를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이나밀 회사에서 나오는 후추 그라인더예요. 이렇게 외관을 한번 보시면 되게 직관적이에요. 보시면은. 그리고 사용 방법도 되게 간단하고요. 장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이 후추통이나 뭐 소금통이나 이런 게 개별적으로 또몇 가지 있어서 쓰기가 되게 편합니다. 기존에 이제 그라인더들 보면은 이 통이 이 일체형이잖아요. 본체하고 일체형이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쓰려면은 요 통에 있는 걸싹 비워내고 세척한 다음에 여기다 재료를 넣어서 그렇게 사용을 했었죠. 근데 파이너빈에서 나온 그라인더는 자, 이렇게 쓰고 싶은 재료에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돼요. 살짝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위에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면은 작동이 돼요. 한번 갈아볼게요. 그리고 모터도 힘이 너무 좋아요. 이 손에 딱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는 다른 거를 써보겠다. 이렇게 꽉 눌러준 다음에 옆에 거. 딱 찍으면 이렇게 또 다른 재료의 통이 또 이렇게 삽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갈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어두운 곳에서 조금 쓸 때는 불빛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딱 눌러서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요거 재료 넣는 것도 너무나 편합니다. 지금 보시면 나사가 하나 있죠. 볼트가. 여기 본체를 잡고 요 안에 열 때는 그냥 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재료들 손만큼만 딱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재료 넣기도 너무 편하죠? 이렇게 닫아주시고. 그리고 요걸 다 쓰고 세척을 하겠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 하얀 거를 딱 잡으시고, 하얀 요거, 요 나사를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전부 다 세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세척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제가 캠핑 다닐 때 가져가서 완전 인기템으로, 진짜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공구를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수락을 해서 바로 또 공구까지, 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전지 AAA 타입 3개가 들어가는데요. 위에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열리면은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꽤 오래 씁니다. 딱 잠가주시면 되고요. 버튼도 이렇게 편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참깨 같은 것도 뭐 절구에다 빻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참깨는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다 배출이 돼 버리는데 요걸로 갈면은 참깨도 엄청나게 잘 갈립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조금 써봤는데 추천을 좀 드리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편하게 구매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돼지갈비 2kg의 아주 특제 소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 준비한 갈비는요, 2kg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거의 갈비 한쪽 정도 되거든요. 요거를 아까 처음 영상 보듯이 포를 떠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럼 바로 빠르게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자, 믹싱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물부터 들어갈게요. 몽고 진간장, 하얀 설탕, 물엿,
자, 이번엔 후추인데요. 후추는 한번 그라인드 한번 써볼게요. 자, 찍어서 여기다 놓고. 어우, 잘 갈려요. 엄청 잘 갑니다. 자, 이번에는 통깨. 통깨도 한번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찍어서 그냥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잘 갈립니다. 엄청. 간마늘, 간생강, 굴소스, 그리고 요거는 갈아 만든 배예요. 갈아 만든 배 음료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원 한 꼬집 정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설탕이 잘 녹고 물엿하고 설탕이 잘 풀어지도록 거품기로 섞어주시면은 양념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성된 양념은요, 아까 포 떠놨던 갈비에다가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사이사이에 양념이 잘 묻도록 이렇게 버무려 주시고요. 밀폐용기에 담아가지고 냉장고에서 3일 딱 숙성시켜서 숯불에다가 구워 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팬도 상관이 없는데요. 사실 숯불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숯불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제가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써오던 그런 갈비 양념 오늘 공개도 하고, 그리고 파인라면에서 나온 후추 그라인더까지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더 좋은 레시피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